장기 투자의 진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릴까 말까의 아나운서 정수지입니다. 반갑습니다. MBN 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미국의 CPI 호재로 뉴욕 증시도 상승 마감했고 그 훈풍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기분 좋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종목 리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소개해 주셨던 나무가가 하루 만에 6%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메라 모듈 관련주, XR 관련주로 계속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까요? 뭐 이미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을 말해봤자 변동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돈을 투자하는 데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항상 제가 달릴까 말까 코너를 통해서 트렌드 선점으로 전혀 아무도 관심 없었던 이제 메타버스 기기 관련해서 제가 이제 나무가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루 만에 이 종목도 6%대 이제 반등 흐름이 안정적으로 나와주고 있는데요. 일단 나무가 같은 경우는 3D 센싱 모듈 관련해서 국내 가장 대표하는 종목이고 삼성전자에 2018년부터 공급했던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D 센싱 모듈 자체가 뭐 자율주행에도 들어가고 차세대 로봇 청소기에도 들어가고 뭐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많은 분야, 4차 산업의 가장 핵심 센서로 등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최근에는 메타버스 기기, 특히 SR 디바이스용 초소형 카메라 모듈을 또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XR 기기 관련해서도 핵심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는 종목이다. 최근에 거멍치 발언 이후에 급격하게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이 나아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좀 반발 매수가 유입될 수 있다고 전이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하루 만에 6%대 수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대를 조금 상향 조치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2차 목표가를 설정해 드릴게요. 손절가는 14,500원 라인대로 상향 조치하도록 하겠고요. 2차 목표가는 그대로 17,800원을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나무가는 손절가 네. 14,500원으로 상향 조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소개해 주셨던 소카도 잘 달려 나가고 네. 있습니다. 공모가 회복을 노리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계속해서 최고가 경신을 하고 있고 1차 목표가까지 달성을 했습니다. 상장 시기가 별로 좋지 못했고 상장 이후에 이제 공모가 밑으로 하회하면서 낙폭 과대 중에 낙폭 과대다. 최근에 서울시에서 심야 택시 할증이 최대 40% 까지 증가하면서 반사 이 화 쉐어링 업체와 또 타다가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타다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또 국내 최대의 카 쉐어링 업체다 보니까 최근에 시장과는 좀 무관하게 안정적인 추세 상승 흐름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8일 정도에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벌써 14%대 수익이 찍혀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익절 라인대를 잡아드리고 다시 한번 2차 목표가를 재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절가는 22,000원, 현재 지금 22,750원대에 위치해 있는데 오늘의 저가 라인대였던 22,000원을 익절 라인대로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2차 목표가는 24,500원을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소카는 익절가 22,000원, 2차 목표가는 24,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포기하면서 네. 자가진단 키트 수요가 폭증할 것이다 라고 매니저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아요. 제가 살짝 의심을 했었거든요. 네, 하지만 말씀해 네. 주신 대로 역시나 수젠텍 잘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트렌드 선점이에요. 그래서 수젠텍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이걸 왜 가져왔냐고 그때 한번 물어보셨잖아요. 네. 진단 키트 관련해서 사실 리오프닝이 됐을 때는 제로 코로나의 가장 핵심 정책이 PCR 검사라고 말씀드렸었고 PCR 검사가 이제 재택치료로 그래서 자가진단 키트의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럼 중국의 가장 적극적이었던 수젠텍이 직간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어제도 그러고 오늘도 안정적인 반등 흐름이 나와주면서 진단 키트 안에서는 가장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시세가 좀 분출 되면서요. 1차 목표가 11,000원을 강력하게 돌파했고 2차 목표가 언저리까지 상승 흐름이 나아졌어요. 11,650원까지 2차 목표가는 12,000원을 설정해드렸기 때문에 익절 라인대를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900원 라인대에 위치해 있는데요. 오늘 저가였던 1,500원 라인대를 익절 라인대로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2차 목표가는 12,000원 그대로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수젠텍까지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고요. 소카와 수젠텍 모두 일주일도 안 돼서 14%가 네. 넘는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원한 수익률을 향해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번째 종목 바로 만나볼까요? 네, 일단 뭐 수젠텍 그리고 3일제약 또 전일 같은 경우는 트렌드 선점 전략으로 SY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안정적인 좀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SY 후속주 건기식 관련해서 콜마 BNH란 종목을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콜마 BNH는 건강기능식품 관련주로 또 해외 매출이 높은 기업이기도 합니다. 콜마 BNH 현재 소폭 강세를 보이면서 25,550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콜마 BNH는 지금 이 시점에서 몇 단으로 달려가야 할까요? 달릴까요? 말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콜마 BNH는 안정적으로 1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콜마 BNH 하면 아무래도 중국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중국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기업인데 안정적으로 가는 이유 들어볼까요? 네, 일단 뭐 건강기능식품 관련해서는 국내에서도 연평균 10%대 성장률이 나와주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특히 젊은 층들 위주로 코로나가 지금 장기화됨에 따라서 면역력을 증강시키려는 다시 한번 건강기능식품의 판매량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열제 관련해서도 사재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뭐 비타민을 비롯한 건기식 제품들에도 판매량이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품귀 현상이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안정적으로 지금 이제 해열제 관련 종목들, 감기약 관련 종목들이 워낙에 변동성이 좀 크게 나아지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좀 안정적으로 묵직하게 가자는 의미에서 일단은 말씀드렸습니다. 네, 콜마 BNH는 건기식 외에도 화장품과 의약 외품 등 제조 판매를 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콜마 BNH 체크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콜마 BNH 같은 경우는요 국내에서 이제 건강기능식품 ODM 관련된 국내 1위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품을 이제 생산 개발해서 유통망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에게 ODM 방식으로 건기식과 또 이제 화장품 원료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천연물을 이용해서 또 이제 화장품 원재료와 또 건강기능식품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출 비중만 놓고 본다고 했을 때 건강기능식품의 매출 비중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70%까지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는 이제 화장품 관련된 매출 비중 한 30% 정도가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표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국내에서도 연평균 10%대의 건기식 시장이 성장하고 있고 특히 이제 코로나가 창궐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의 판매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중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인들이 건강,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2023년도 기준에 3,283억 위안 정도 수준으로 꾸준하게 증가 추세, 한 15%대 성장률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실제로 코로나에 치료제가 없는 상태이다 보니까 최근에 감기약, 또 해열제라든지 항생제, 또 그리고 비타민 같은 건기식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 나와주고 있고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건기식 시장은 앞으로도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고 당분간은 코로나가 이제 종식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도 건기식 시장의 어떤 매출은 꾸준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콜마 BNH 같은 경우는 또 중국 시장에 또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기업이고 총 매출 비중도 굉장히 중국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중국을 비롯해서 뭐 홍콩, 인도 총 26개의 해외 법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중에서 중국이 가장 핵심인 게 해외 회원수가 한 1,500만 명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500만 명 정도, 3분의 1 정도가 중국 시장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 3분의 1의 매출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콜마 BNH 같은 경우는 중국의 산동성, 연태 콜마와 또 광동성, 광속콜마를 공장을 작년부터 가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내년부터의 본격적인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화장품과 건기식을 중국에 ODM 방식으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최근에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태인 만큼 특히 이제 중국 젊은이들 층에서 2030에서 이제 젤리식 건기식 간식력 젤리식 그 건기식이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 또 천연 성분이 들어간 건강기능식품의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콜마 BNH 같은 경우도 천연 성분이 들어간 건강기능식품의 주력 상품이다 보니까 앞으로의 판매량도 더욱더 증가할 수밖에 없고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진다고 했을 때는 가장 큰 폭으로 상승 흐름이 나와줄 수밖에 없다고 판단돼서 콜마 BNH를 첫 번째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콜마 BNH는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이제 중국이 방역 완화된 만큼 장기적으로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좀 시총이 다소 큰 종목이다 보니까 좀 안정적으로 추세 상승 흐름이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절 라인대 같은 경우는 22,700원 라인대를 가져왔는데요. 23,000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 1차 목표가는 27,700원 돌파 시에 3만 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콜마 B&H 소개해 주셨고요. 1단으로 안정적으로 달려가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두 번째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나무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나무가의 후속주로 코세스를 다시 한번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코세스 역시 메타버스 관련주입니다. 네. 또 반도체 생산을 하고 있는 코세스인데 현재 6%대 강세를 보여주면서 만 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세스는 지금 이 시점에서 몇 단으로 달려가야 할까요? 달릴까요? 말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코세스도 안정적으로 1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메타버스 관련주들 그동안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할 때 나무가가 시원하게 잘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코세스 안정적으로 가는 이유 들어볼까요? 네, 12월 5일날 이제 대만의 이제 애플 전문 애널리스트였죠. 거멍치의 발언 이후에 급격하게 평균 15에서 20% 이상의 급락이 나와줬습니다. 근데 사실 한 명의 애널리스트 발언인 것뿐이고 그동안 애플의 메타버스 기기 출시일 관련해서는 전망치가 계속해서 틀려왔던 만큼 실질적으로 너무 낙폭 과대가 나왔다.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가 유입되면서 최근에 뉴플렉스 또 그리고 선익 시스템을 필두로 메타버스 기기 관련 종목들이 기술적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코세스도 충분히 데드캣 바운스 기술적 반등 흐름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돼서 두 번째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코세스는 메타버스 구현을 위해 필수적인 장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체크 포인트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코세스 같은 경우는요, 이제 플렉스블 OLED에 들어가는 장비와 또 강화 유리 레이저 커팅 장비를 개발해서요, 뭐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에게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기업이 메타버스 장비의 가장 핵심 장비라고 알려진 리페어 장비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삼성전자에도 직접적으로 2018년부터 공급하던 기업이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어떤 메타버스 사업의 확대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는 종목이 바로 코세스라는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아바타2가 이제 오늘 개봉을 했잖아요. 벌써 MAU율이 87%로 지금 올킬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바타2 이후에는 사실상 이제 메타버스, 뭐 XR이라든지 AR, 또 VR, 또 이제 확장현실 관련해서 CG, 또 그리고 특수효과 관련된 기술력이 총망라된 영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우리가 메타버스 기기 관련해서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아바타2를 통해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아바타2 이후에 메타버스 기기에 대한 관심도가 더욱더 증폭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12월 5일날 거멍치 발언 이후에 과도하게 조정 흐름이 나와줬는데 거멍치가 이제 애플의 메타버스 기기 출시일은 항상 틀려왔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애플은 직접적으로 출시일을 한 번도 밝힌 적이 없었다. 근데 애플은 뭐 언젠가 뭐 내년 정도에는 출시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뭐 메타 플랫폼이라든지 뭐 구글, 아마존, 뭐 삼성, LG에서도 계속해서 메타버스 기기 사업에 뛰어들었고 지금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산업 자체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거멍치 발언 이후에 지나치게 하락이 나왔던 부분들은 최소한 절반 이상의 회복은 할 수 있을 거라 좀 보고 있고요. 코세스 또한 마찬가지로 낙폭 과대주 중에 한 종목이다 보니까 두 번째 종목으로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네, 메타버스와 VR 기기에 대한 관심이 매우 뜨겁습니다. 그렇다면 코세스는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코세스는 12월 24일 날 한 차례 가져온 상태에서 바로 22%의 수익을 챙겼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손절 라인대는 8,500원, 1차 목표가는 1,300원, 돌파 시에 11,3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나무가의 후속주 메타버스 관련주인 코세스까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또 방송이 끝난 후에 매니저님을 가깝게 만나고 싶은 네. 분들을 위해서 참여 방법 안내해 주시죠. 네, 제가 운영하는 클럽에서 이틀 만에 경남제약이라는 종목으로 23% 이상의 수익을 챙겼습니다. 지금 중국의 의약품 사재기 대란으로 인해서 관련 종목들이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전일 녹화 영상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순환매, 리오프닝이 됐을 때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을 트렌드를 선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드렸으니까 전일 녹화 영상 많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달릴까 말까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투하세요.